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맞나요? There were clear skies. There는 뭐뭐가 있었다. 맑은 하늘과 있었고 기온은 넘었다. 몇 도를? 30도가 넘었다. That first week. That은 그냥 그예요. 그 첫 주에. 자, under는 뭐뭐 아래에서. 뭐 아래에서. The burning sun. 타오르고 있는 태양에서. 우리는 날랐다. Bricks. 벽돌. 그리고 믹스드는 뭐예요? V2겠네요. 섞었다. 콘크리트를. 그리고 더그는 팠다. V3. 땅을. 구멍을 팠어. 포 파이프. 파이프를 이렇게 박으려고. 자, 우리는 헤드투는 뭐뭐 해야만 했다. 헤브투 과거형 알죠? 해야만 했다. 슬로울리. 자, take apart는 분해하다거든요. 분해하다. 우리는 분해를 해야만 했어. 그 가족의 오두막을,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오두막을 분해를 해야 된 거예요. 왜요? To get. 얻기 위해서. 뭐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하죠. 더 많은 벽돌과 다른, 자, other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 와야 돼요. materials,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for는 무엇을 위해? 새로운 집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매일 아침 그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은 would provide.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도 되지만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provide, 제공하다. provide, 제공하다죠. 제공하곤 했다. for는 뭐뭐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당연히 자원봉사, 돈 받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러고 나서 all of us, 우리 모두. 자, 근데 여기서 하이픈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삽입이에요. 부연설명이죠. 없다고 치세요. 그럼 all of us가 주어, would start가 동사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자원봉사자들, 지역의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부연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뭐뭐 하곤 하였다. 시작하곤 하였다. 그 다음에 start라는 동사는 이게 working도 되고요. to work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해석이 바뀌지 않습니다. we would share, 공유하곤 했다. 음식과 이야기를. from time to time은 통째로 그냥 sometimes, 가끔 때때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뭐 하곤 했다. 웬이 뭐뭐 할 때, 저녁이 올 때, 우리는 모두 매우 지치고 스웨티는 땀이 난 형용사예요. 스웨시 명사고요. 땀이 난,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되게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열이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죠? 'After another week', 또 다른 주 후에 그 집은 마침내 끝마쳐졌다. be 플러스 pp. 얘는 부사고 이건 뭐예요? 수동태죠? 뭐뭐 되어진다. 과거형이니까 되어졌다. 끝마쳐졌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자, on이에요, on. on 다음에 특정한 날이 오는 거예요. in, at 안 돼요. 특정한 날을 쓰고 싶으면 on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가졌다, 파티를. 뭐, had도 되고, hold도 돼요. 근데 이제는 held겠죠. 파티를 열었다.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뭐예요? 목적이죠. completion. 완성이에요, 완성.
본문은 뒤에서부터 해석 거죠. 새로운 집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것은, 그것이 뭐예요? 파티를 얘기하겠죠? 최고의 방법이었다. To end가 최고의 방법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끝내네. 그러한, 이것도 such a 형명. 앞에서 얘기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하도 수업을 많이 해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했나 보네. 이것도 어순 비슷해요. 이것도 뭐냐면은 서치나 서치 여기도 어순주의 서치 어 형명이에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전부 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나 언도 되겠죠 뭐. 근데 이 어가 없으면 그냥 서치 형명이고요. 서치가 없다 그럼 어 형명이 되는 거예요. 서치만 있다 그럼 서치 명이 되는 거고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치 어 형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끝마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자, the entire community, entire는 전체의 지역 주민은 was there, 거기 있었어. 다 모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진행이요. 그래서 1번, cry, 2번.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렸어. 5부. 뭐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I'll never forget. 당연히 결코 잊지 못하겠죠. The looks. looks는 명사. 명사예요. 모습. 모습들. 알겠죠? On the face. 어디 위에? 얼굴에. 누구의 얼굴? 가족의 얼굴에 있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뭐뭐로서는 아니겠죠? 그들이 흔들었다. goodbye를 투어서 우리에게. 그럼 뭐뭐 할 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할 때. as 뜻을 얘기했나요? 에지 뜻도 얘기를 안 했나봐. 자, 에지가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오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거. 알고 있죠? 접속사일 때 뜻이 뭐예요? 뭐뭐 때문에. 지금 나온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듯이. 명사가 나올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뭐 로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주어 동사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 중에 여기서는 뭐뭐 할 때가 제일 낫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가족의 얼굴에 있던 그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분 안돼. 될까 안될까. 다음 동영상에서 그냥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